여수와 순천 등 동북권 중심의 전남 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연륙교 개통, 여기에 무안공항 효과까지 더해져 전남 서부권도 관광 특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목포를 찾은 관광객은 260만 명으로 3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000만 이상 찾은 여수와 순천에는 못 미치지만 가파른 증가 추세입니다. 바다와 섬 등 빼어난 자연자원이 큰 장점인데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동북권의 교통과 숙박 등의 불편으로 전남 서부권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북권인 여수, 순천의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약 2천만 명을 작년에 방문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저희 서남해안권으로 몰리고 있고 무안공항에 활성화는 서부권 관광 특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무안공항은 일본 오사카와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노선이 신설돼 모두 6개 국제선과 2개 국내선이 이달부터 주 40회 이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체험 관광을 이끌 기반 시설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목포에 국내 최장의 해상 케이블카가 완공되고 연말에는 신안 4개 섬을 잇는 새천년대교가 개통됩니다. 동북권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목포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 이 부분도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느냐가 전남의 과제인데요. 5천만 관광객에도 동서 간 불균형이 심했던 전남 관광이 무안공항 효과와 다양한 인프라에 힘입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